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욕망이 죄가 아니죠. 그리고 그 욕망이 어디서 조절될 수 있냐면 시장에서 조절될 수 있어요. 욕망이 아무리 많아도 공급이 확 늘어나면은 그 욕망이 조절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그걸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안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이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22번째 나오고 있는 이런 부동산 대책들이 시장의 기능을 매우 왜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사실 이 다주택자 프레임 자체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국민들이 만든 프레임이 아니에요. 다주택자들 다 나쁘다. 왜냐면 지금 여당과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투기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을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래서 뭐 한 사람은 집 한 채만 가져라는 서약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러면 여당 국회의원들 진짜 집 팔았나? 보니까 안 판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배신감이다, 이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또 특히나 이제 아까 그 박병석 의장의 그 아파트가 그 공시지가가 이제 23억이나 올라서 시택 차익을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노영민 실장은 말하자면은 뭘 팔 거냐? 강남은 팔면 안 되라는 메시지를 줬다면, 이 박병석 의장의 선택은 똘똘한 한 채만 남겨라. 라는 어떤 메시지를,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좀, 이 부동산 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주식은 값이 막 올라도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게 박탈감을 주지 않아요. 근데 토지는 땅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많이 가져가면 내가 가져갈 땅이 없어져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눠 가느냐의 문제인데 한 사람이 막 열 채씩 막 이렇게 갖게 되면 내가 가질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는 거고 부동산 문제를 잡지 못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뭐 예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건 다 차치하고 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그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를 흔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지금 이 부동산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당신 내가 그때 집 사자고 했는데 왜 말렸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못 사서 우리 무주택이어가지고 2년마다 전세를 전전하잖아. 이런 가정불화도 너무 많고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죠. 당장 집을 구할 수가 없는데 들어가 살 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아이도 안 낳죠. 당장 아이를 좋은 학군에서 좋게 키울 자신이 없는데 아이를 낳는 선택을 미루겠죠. 이 부동산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이렇게 찔끔찔끔 땜질식으로 조금 처방 내려가지고 또 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하락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갈래입니다. 과연 부동산 문제가 다주택 때문이냐라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논란,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있겠습니다만 그것과 그래서 다주택을 근절하자라는 본인들의 서약조차도 안 지켰다라는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 두 가지가 일고 있는 겁니다. 박병석 의장에 의해서 서약을 했었던 김홍걸 의원은 세채 76억 함께 보시죠. 그러자 통수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홍걸 의원 세채 76억 여당 의원 중 부동산 신고액 최고 강남 서초 마포에 한 채씩 야 대단하네요. 강남 서초 마포는 다 규제지역이에요. 공시지가가 76억 4,700만원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해명은 최근 상속박은 동교동 사저가 포함된 거다. 강남구 아파트는 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렸다. 정치권에선 금수저 위에 통수저, 대통령 아들 수저가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럴 거면 총선 때 그 서약이 진짜 정혁진 변호사 말대로 완전 무효네요.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지게 만든 거죠, 지금 여권에서.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김홍걸 의원 나왔지만 뭐 지금 공시지가만 76억이 됩니다. 그럼 사실 시가가 진짜 얼마 될지 모르는 거죠. 뭐 100억이 가깝지 될 거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던데 그리고 또 과연 이게 어떻게 재산 형성했느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김진 앵커 좀 얘기했지만 다주택 자체가 물론 부동산 값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하지만 다주택자를 잡는다고 해서 진짜 부동산 값이 잡힐 것이냐 이거는 이제 다음 문제일 텐데 지금 여권이 모든 거를 다주택자가 다주택은 결국 범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주택자들에게 다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아라 이렇게 이제 서약까지 하면서 그러고 났는데 결국은 보니까 여권의 수장이었던 박병석 지금 국회 수장이고 다 최다선 의원이 현재는 무소속이긴 하지만 그리고 청와대의 뭐 수장인 비서실장 그리고 다주택 서약을 주도했던 윤호중 사무총장 다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든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여권이 만들어 놓은 덫에 지금 여권이 빠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여전히 지금 여권은
다주택 이코르 범죄 내지는 악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세금으로 어떻게든 이걸 규제하겠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뭐 최근에 강병원 의원도 매매 차익의 80%를 양도세로 물리는 그런 이제 소득세법 개정을 냈던데 결국 그렇게 되면 진짜 집을 팔라는 사인인지 아니면 집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낫다는 얘기인지 알 수 없으니까 정치에 계속 모순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뭐 22번째 대책을 곧 내놓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속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게 중요하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상황에서 속도만 내면 결국은 정책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